아, 자. 네. 지금 우리 잡담 그만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잡담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네. 네. 와, 저희는 이제 그 스타트업스 코리아 스코TV의 네. 이제 그 잡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잡담이라는 프로그램의 이제 진행을 맡은 우리 MC들이고요. 이 잡담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잡담은 청년들의 뭐 일과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준비하시는 뭐 스타트업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 많고 파이팅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게스트로 그분들 살아가는 뭐 진솔한 이야기도 듣고 뭐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 뭐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고민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게스트 안 나왔죠? 오늘 게스트 안 나왔죠. 아... 오늘 없어요. 그럼 오늘은 저희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저기 일단 뭐 저부터 일단 좀 그럼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레드타이 버틀러라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들 뭐 투어부터 쇼핑까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시어지 플랫폼 레드타이 버틀러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치버스라는 걸 하고 있고요. 네. 제가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 이거를 구현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투자 그 후원을 받는 데까지 3년 정도 고생을 했고 2011년에 처음으로 몇 군데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400일 동안 유럽, 러시아, 북미 이렇게 버스 한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결혼 전? 그렇죠. 2011년이니까 뭐 강의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길에서 행사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죠. 그리고 저는 원래 취업을 할까 뭐 창업을 할까 하다가 되게 힘든 순간이었고 뭐 스카우트 제이도 왔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다시 김치버스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버스 시즌 2 뭐 한국이랑 일본 82일 그다음 시즌 3 남미 100일 어 좋네. 시즌 4 뭐 유럽 그다음 시즌 5 작년이죠 리우 올림픽에서 또 60일 예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알리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아, 이 좋은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맞아. 많은 나라를 갔다 오고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러지만 이게 되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걸 계속 하려면 뭐 돈을 벌든지 그래서 외식업도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요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내가 해왔던 그런 비전에 맞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또 외국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여행도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 한국을 뭔가 알리기 위한 그럼요. 아 그렇죠. 네. 대의 명분이 네. 아주 충분히 비전을 크게 저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겠는데요. 저 한국적 인사지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어요. 잘못됐어요. 저는 여행이랑 요리밖에 몰랐어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요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꼭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만이 요리가 아니구나. 나와서 요리와 뭔가 관련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그게 스타트업이죠.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육아계에서 나름 굉장히 그... 아 그러니까 저는 애를 낳고 나서 알았어요. 애를 낳고 이제 육아에 관심이 가져지다 보니까 뭐 육아 대디라든지 뭐 육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검색하면서 아 많이 나오셨더라고. 아. 또 이 육아 쪽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유아체육 전공을 했거든요. 유아체육 전공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린 진짜 아이들부터 아이들 쭉 가르쳐오면서 정말 정확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도 그런 선생님들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3만 원 이렇게 운동장에 뛰어다녀 다 돈으로 보였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5만 원 왔네. 어 안녕. 저 5만 원 많이. 초등학생 5만 원. 아빠가 되고 나니까 진짜 교육을 정말 아이들이 진실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검증된 선생님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저렴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리적인 가격? 네, 네, 그죠. 근데 충분히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프로그램 두 분이서 하는 그 이름이 뭔가요, 그래서? 프립키즈 프립키즈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 프립키즈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기존의 프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만 가득했다면 프립키즈는 이제 어린이들이 아빠도 엄마 아이도 아빠들이 이제 호스트가 막 되는 거죠. 가족 중심적인 이런 체험 활동인데 저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스톡 사진 크라우드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심상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일반 스톡 사진을 판매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자격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SNS처럼 사진 올리고 그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또 이제 구매 고객들은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되겠죠. 기존에 너무 유료 스톡 사진 너무 비싸서 못 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적인 사진 찾고 싶은데 해외 서비스하고 한국적인 사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사진을 모으는데 일반인들의 감성이 녹아져 있는 좀 자연스러운 상업적으로 써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스톡 사진을 모아보자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서비스 됐고요. 예. 매출은? 네, 지금 계속 정작 아, 네, 저는 프립이라는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잡담에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인 역할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을 잘 못하고 그 저희 서비스는 일단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호스트들이랑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호스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도 호스트였고요. 저도 프랩의 호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저도 뭐 준비 중이고, 개코파는 또 얼마 전에 맞습니다. 하나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죠? 아 호스트 누구나 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호스트가 됐습니다. 저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 할 수 있네요. 아 물론이죠. 아 가서 같이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아 좋네요. 네. 올리고 아 그러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제휴를 또 MOU 양해를 제휴 하나. 제휴를 했다 이제 양해서 있다 오늘 끝나 하나 뛰죠 빨리 가고 싶어. 이번에 사실 저희가 MC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여행의 명수 김명수 대표님을 저희가 지금 빼놓고 있는데 이분이 전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셨고 자, 우리가 또 이게 그 또 오늘 자리가 또 배치가 지금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열심히 지금 계속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또 이제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이제 그 느끼는 힘든 점들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네.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 이게 현재 부딪혀 있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금 확보가 제일 어렵지 않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막상 야 그래 너 이 돈 줄 테니까 해봐. 이랬을 때 내가 그걸 진짜 구현할 수 있을까? 뭐 정작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팀원을 만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자금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는지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스타트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초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IT 기반의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놓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아놓고 그걸로 팀원을 또 모으고 직원을 모으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년 반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두 번의 실패를 겪었던 이유는 이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일단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내 힘으로든 아니면 내 같은 내 뭐 팀원들이 뭐 지금까지 계속 각출해서 썼었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계속 이제 적자 인생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제품을 만들고 이게 고객들한테 반응이 오면 그 피드백을 봐서 좀 키우고 점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만한 걸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근데 이만한 걸 만들려면 이런 인프라랑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안일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계속 구체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팀빌딩을 해나가고 팀빌딩 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이 사람이 좋아 이래서 팀빌딩을 하고 이 아이템이 좋아라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거 한다기보다는 아 이 사람의 비전이 이거고 이 아이템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바닥부터 기는 거죠. 뭐. 해서 맞아요. 예. 고객들이 반응이 오면 요거를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제 뭐 MVP를 만든다, 파일럿 제품을 만든다, 베타 버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식 런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돈이라든지 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제 시간이 들죠.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돈이 필요한 거긴 한데 예, 처음부터 뭐 아무런 KPI 수치도 없는 그런 데다가 뭐 돈을 대주고 투자할 만한 데는 사실 없으니까. 네. 전 초반에 그 팀빌딩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설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런 게 되게 불편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이런 서비스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난 너가 꼭 필요해. 예를 들어 뭐 같이 정말 해보고 싶다. 임수열 대표님이 사실 제가 알기론 네. 굉장히 그 정석 코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캐릭터를 이렇게 몰고 가자고. 그 제가 정석 코스를 밟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그 내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걸 정말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문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그거 하려면 돈과 사람을 모으는 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대표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돈이랑 사람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뭐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진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버스 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2013년도 7월에 이제 삼척 장호항으로 아 그땐 또 핫하지 않았을 때 스노클링? 네. 스노클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버스를 한 대 빌려서 그다음에 제가 호스트가 돼서 이제 사람들 모집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 만에 다 모집이 된 거죠. 막 페이스북이랑 카페랑 이런 데서 썼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참가자들이 지금도 몇 명은 지금도 계속 프립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세부자입이 아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갑자기 쪽지를 보내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버스를 근데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저도 비슷한 생각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개발자도 필요하고 마케터도 필요하고 네,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저는 약간 좀 내가 혼자서라도 뭔가 시작하지 못하면 누가 있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버스를 빌려서 사람들 모집하는 길밖에 쓸 수 없더라고요. 이거 못하면은 디자이너 있어도 못하고 개발자 있어도 못하고 그렇죠. 네네네. 100억 받아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시작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제가 공개하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 이 스타트업을 처음에 이제 해야 되겠다 할 때 제가 고민하던 아이템이 전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 이 레드타이였고 하나는 이제 그 프립인데 외국인들 상대로 한 프립. 그러니까 저는 프립이란 앱을 제 친한 형이 보여주고 야 이런 거 있어 라는 거 보자마자 완전히 꽂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들어오셨어야지 저희 집에. 리더 타입이야. 리더 타입은 아닌데 리더 타입은 아닌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갔으면 지금 프립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이 생각 나도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찾아보니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아니면 없는 거지만 이거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비슷한 서비스가 없으면 또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 막막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뭐 또 한 1, 2년 지나면 누가 되게 똑같은 거에서 되게 잘하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타이밍이 또 맞아야지 어울리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라는 게 진짜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킥스타터에 올라온 아이템은 바로 다음날 수백 개 카피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뭐 달려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원금 같은 것들 했죠. 그래서 뭐 여러 지원금이나 공모전 같은 걸 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은 2천만 원이 들어오면 세 달 벌었다. 뭐 네. 3천만 원이 들어오면 또 세 달 벌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하다가 이제 이제 돈이랑 사람이 막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받았던 투자는 약간 정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엔젤 펀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지하시던 좀 어르신 분들이 뭐 좀 투자를 해주셨고, 제가 2015년도 초에 처음으로 VC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팀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비슷비슷했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거든요.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니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진짜 니네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팀이 좋다? 이거밖에 없어서 그때는 되게 팀이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 투자 받을 때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단계는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기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거냐를 많이 궁금했는데, 술을 마셔야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전해야겠다.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제가 느낀 건, 아이아를 그 많이 하면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근데 조금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경험이 되니까 되게 많이 도움돼요.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것들을 막 찝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되게 저도 동의해요. 저는 스타트업이 아니었지만 김치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업에 제안서를 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후원은 나 이거 해서 너가 1억 5천 주면 내가 뭐 3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1억 5천 주면 그냥 끝인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여행을 가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IR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드백이 없는 것보다 확실히 뭐 이거 너네 이거 부족하다, 이거 구체화되지 못했다, 근데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이 정도 금액이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알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보충을 해서 또 사실은 거긴 퇴짜 맞아도 그걸 보충한 거를 또 다른 기업에 가져가면 좀 더 많이 봐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실 몇 군데 기업을 거쳐서 거의 최종적인 괜찮은 제안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이루어지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비슷하지 않나. 사실 이 후원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업은 맞아요. 진짜 주고받고가 명확한 거예요. 네. 얼마를 줬을 때 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나는 지하철 광고 상결한 게 훨씬 노출 빈도가 높아. 그렇죠. 우리 기업의 이미지 뭐 이거 자체로 많이 좋아지지 않아. 이런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냉철하죠 진짜. 네. 확실히 미디어가 중요하구나. 이게 뭐 다큐멘터리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아예 얼마 이렇게 매겨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뉴스에 나간다. 사실 뉴스는 돈 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광고가 아니니까. 근데 뭐 SBS 8시 뉴스에 나갔다, 어디 뭐 KBS 몇 시 뉴스에 잡혀 있다 이랬을 때는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가지고 설득하는 데 훨씬 아마 뭐 투자 받으실 때도 제가 갑자기 선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투자를 받거나 할 때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그 제가 말하는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인 거고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소비자로 끌어올 수 있느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포인트잖아요. 뭐 다른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 딱 액수 진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상상들 다 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내가 투자자다. 그러면 내가 투자자다. 그러면 어디를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저는 스코티비. 스코티비. 스코티비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AMC네. 라인을 잘 타. 야, 스코티비. 대단해. 내 거야 스코티비. 스코티비? 스코티비. 이거 뭐 거의 약간 뭐 미디어계. 그럼 솔직히 저도 스코티비. 20억. 뭔가 그냥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그 업계 여행 쪽 뭐 이런 그 한국 쪽 뭐 아무튼 이런 쪽인데, 이제 한 군데가 그 요즘 들어왔나요? 그 여행의 직구라고? 역구? 이게 그 해외에 나갔을 때 어차피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렇죠. 여행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군가 필요한 거를 사다 주는 거죠. 맞죠? 그런 서비스. 약간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보따리 상인 같은 건데 바로 그거죠. 근데 보따리 상인은 이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진짜 엄청 많이 가지고 이렇게 떼온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여행을 가면서 겸사겸사 내 거 이거 하나 살 건데 살 건데 나 이거 살 건데 다섯 개 더 살 거야 다섯 개 더 살게 여기 입금 먼저 해 그럼 내가 사다 줄게 이런 서비스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밌지 않아요? 아 좋아요. 정선 대표님은 여자 대표님한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대표님 그래요?
둘 다. 아, 사심이 있었군요? 두, 그 대표님이 두 명인데 둘 다 여자. 아, 이거는 편지. 편지 없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원샷으로. 저 왓챠 좋아합니다. 아, 왓챠. 아, 네. 선배님 보고 계시죠? 네, 왓챠 박태훈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혹시 투자자? 아, 이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술을 많이 사주세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근데 왓챠는 사실은 그 넷플릭스의 한국 버전인데. 어, 사실 저는 어쨌든 컨텐츠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테레비 요즘 거의 안 보잖아요. 테레비라 그랬어. 테레비. 네. 근데 저 진짜 나이 인증이에요. 나이 인증. 테레비. 저보다 형 아닙니까? 액면가는 제가 형인데. 여기서 가장 형이시죠, 그죠? 네. 아, 근데 진짜 딱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딱 그 왓챠 켜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상 딱 하나 보고 가는 게 약간 되게 딱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월정액 모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모델이 월정액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어찌 보면 낙전수입인데. 월정액 얼마 정도 내나요? 어, 7,000원에서 만원 정도? 그래서 만원?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네. 저는 왓챠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왓챠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왓챠 플레이.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아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최근에 하나 있어요. 어디요? 구닥. 아 저는 그걸 만져주는. 어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서비스인지. 구닥은 뭐 구닥다리 카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근데 코닥 필름 카메라 그 필름통 느낌이라서 저는 그래서 코닥을 구닥으로 했나 이런 네, 생각 맞아. 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24롤짜리 그 필름을 사가지고 예전에 필름 카메라 네, 그 필름 카메라처럼 찍는 거예요. 느낌으로.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이걸 찍으면 스마트폰 막 찍고 막 지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찍으면 3일 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찍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못 봐. 기다려야 돼. 와. 그리고 24장을 찍으면 이게 또 마치 게임할 때 하트 채워지는 이런 것처럼 또 일정 시간에 기다려야 다시 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맞아요. 네. 근데 요새 사실 되게 디지털화됐고 막 너무 편해지고 이랬는데 그거를 활용한 아날로그 감성? 근데 진짜 그런 서비스 잘 되는 게 되게 스타트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그런 왜냐면은 너무 항상 다 빠르고 네. AI로 막 되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갔을 때에도 저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게 맞아요. 되게 멋있는 서비스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어플이 유료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유료 어플이라서 지금 빨리 깔아보세요 한번. 얼마 정도? 9달러? 7불인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7불에서 9불 사이? 네. 가격도 좋네요 아주. 그럼 이런 카메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놀짱이라는 어플도 있고 그런 서비스도 있고 아빠랑이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아빠랑이라는 서비스가 저랑 마음이 되게 잘 맞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는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네, 교육 방식을 보여주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공유돼서 중간에 광고 같은 게 붙어요. 사실 아빠짱? 아빠랑. 아빠랑? 네, 그런 광고 수익 모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한국의 어려운 아이들이나 컴패션을 통한 이런 해외 재단으로 기부가 되는 이런 서비스고 그리고 멋있다. 마찬가지 크라우드픽이 직접 내가 작가가 되듯이 이건 내가 집에서 아이랑 노는 장면을 찍어서 거기에 올려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뭐 또 그걸 다른 아빠들이 또 보고 또 리뷰 쓰고 뭐 마지막으로 한 회사만 더 소개해볼까요? 하나만 더 뭐 어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예. 어 저는 타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네. 카드뉴스. 그러니까 카드뉴스를 자동화해주는 툴인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팀에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카드뉴스를 만들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너무 쉬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할 줄 아니까.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없는 팀이라든지 전문 마케터가 아닌 팀들은 이걸 하나 만드는데 무슨 PPT 하나 만들듯이 네, 일일이 짜고 에디터가 중요하지 않나요? 카드뉴스는? 그렇죠. 그 에디터 기능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동화인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뭐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딱 이거예요. 아 텍스트는 네, 우리가 입력을 해야 아 텍스트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네 그걸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카드 뉴스에서 이제 영상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 서비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일 자체적으로 이미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도 일단 있어. 그러니까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적인 사진이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감성 사진이라든지. 저도 만들다 보면 거의 뭐 진짜 아까 얘기했던 한국적인 그런 사진이 없고 거의 외국인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픽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아, 그 투자 재밌네요. 모의 투자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이 방송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서 분명히 쟤네가 뭔데 MC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완벽한 사람들 당연히 아니고 저희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열심히 스타트업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그냥 좋은 의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이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의 일과 창업, 스타트업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액티비티하게 재밌게 뭔가 그냥 우리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듯이 하는 콘텐츠는 사실 적어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다음엔 인생 술집처럼 술집에서 이렇게 술 좀 놓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요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뭐 네. 만약에 스타트업도 있을 수 있고 좀 많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속에 담아놨던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어디선가 좀 터트리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좀 더 좋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정보 교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뭐 속에 있는 걸 다 배설하고 가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런 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스코 잘 모르시는데 잘 모르세요? 스코 TV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그 저기 아 죄송합니다. 저 감독님 화나셨네. 우리의 이 오늘 영상을 보고 좀 힘을 얻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제가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저도요. 왜냐면 네, 제가 저도. 요즘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아.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네. 하루가 힘들죠. 하루가. 항상 취약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힘든 분이 없을 텐데 이 힘든데 창업을 왜 준비하고 힘든데 스타트업을 왜 하는지 저는 그 질문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하냐? 이거 힘든데 왜 하세요? 뭔가 되게 좋은 서비스를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많이 갖고 다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 외제차 끌 수 있기 때문에. 아, 외제차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나도 네. 뭔가 하나 할 수 있다. 아, 성향의 차인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뭐 3년 후, 5년 후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좀 더 만약 노력했을 때 나는 좀 더 비범해질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이 했을 때 더 많이 가져가고 싶고 또 이런 성향들이 있어야 사업이라는 것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돼도 도전이라는 걸 계속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도전들이 그런 성향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네. 이제 잡담을 진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제 또 방송이 되나요 이게? 소개 좀. 네. 뭐 언제 다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것도 혹시나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것도 혹시 날아갈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땠는지 네. 오늘 방송에 대한 뭐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더 됐으면 좋겠는지 여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잡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는 얘기를 오히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계속 저희는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클라우드 픽이 있어서? 아니요. 아니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 사람들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같이 문제를 풀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뭐 같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일 정리 잘했어요. 네. 다음에도 진짜 좋은 게스트분 나오셔서 그분의 진솔한 얘기를 정말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형.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오늘 되게 유익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뭐 고민도 하는 자리였고 저희에 대한 소개도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도 진짜 꼭 이런 실내에서가 아니라 약간 야외 나가서 캠핑하듯이 이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아, 네. 네. 뭐 다양한 청년들을 좀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다음에부터는 이제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자 본격적으로 유익한 잡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청년 모두 이제 발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